오! 아, 여기도? 자, 이렇게 세우고, 와, 이 덤블링을 하네. 와, 2열 시트가 이렇게 싱킹되는 걸 처음 봅니다. 실내가 아주 넓습니다. 뭐, 2열을 탈거하거나, 3열을 탈거하거나, 이런 수고스름이 없어서 너무나 편안하고요. 이 차는 이게 순정이에요. 개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편안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상 낙원이에요. 이게 지금 뒤보기 시트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떡식입니다. 84번째 차박 테스트 차량은 크라이슬러의 그랜드 보이저라는 차량입니다. 짜자잔.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흔쾌히 차량을 협찬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촬영을 하기 전에 구독자님과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차량입니다. 오늘 영상은 진짜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 차의 차박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의 차박 세팅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차의 차박 세팅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3열을 싱킹 시켜주면 되는데 뭐 어렵지 않아요. 2번을 당겨라. 오, 그럼 여기가 딱, 오, 좋아요. 그리고 3번을 당겨라. 오! 와,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1열을 최대한 앞으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을 똑같이 당겨주시면 되는데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가 되어 있어가지고 2번을 누르면은, 야, 메모리 시트 좋네요. 알아서 최대한 앞으로 편안합니다. 자, 이렇게 1열을 최대한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네, 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우고 이 시트를 이렇게 해서, 오, 알아서 들어가네. 이렇게 해서, 오, 오. 와, 대박. 여기도 살짝 이렇게 들고, 자, 이렇게 세우고, 자, 이렇게. 와, 이 덤블링을 하네. 와, 2열 시트가 이렇게 싱킹되는 걸 처음 봅니다. 제가 트렁크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간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와, 공구도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싱킹을 시켰습니다. 와, 이거 대박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 차량에 들어가서 이 차의 실내 사이즈를 줄자를 이용해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내로 들어왔을 때도 당연히 뭐 천장하고 머리랑 굉장히 여유가 있고, 와, 이거 뭐 어디서부터 재야 될 텐지 모르겠는데 최종 긴 길이부터 한번 재볼게요. 자, 여기 가운데 콘솔 박스 기준으로, 와, 트렁크가 여기까지 딱 닫히거든요. 그러면은 257cm,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 다음에 이 차의 폭을 한번 재볼게요. 이 차의 폭은 여기 제일 좁은 폭 기준으로 120cm 정도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차의 좀 넓은 폭은 여기가 좀 넓거든요. 123cm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닫고 여기 닫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폭은 170cm입니다. 와, 여기 2열 폭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차의 높이를 한번 재볼게요. 일단 낮은 높이부터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1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높이 측정하면은 저기 썬루프 기준으로 있는 데가 제일 높을 것 같긴 한데, 차박을 가서 편하게 있는다고 생각하면은 여기가 제일 좀 높은 높이일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cm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거는, 자, 여기에도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도, 네,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열도 모니터를 볼 수 있고 2열도 모니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이게 비행기 타면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독서등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에어컨 콘솔 있고 모니터까지 있고 약간 비행기를 탄 듯한,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의 사이즈는 역대급으로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나오고, 이거 뭐지? 손전등? 오, 손전등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뭐 여기에 아무것도 깔지 않고 그냥 한번 누워볼게요. 차주님 말 들어보니까 머리를 이쪽에다 놓고 잔다는데 1열 쪽에다 머리 대고 자면은, 어? 차주님 저는 평평한데요, 이렇게 자면은? 이게 왜냐면 허리까지는 평평하고 그 다음에 약간 다리 비게 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리만 살짝 올라와서, 우와, 너무나 편안합니다. 아, 그리고 썬루프 있어가지고 제가 누워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듀얼 썬루프는 아니라서 그거는 살짝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그냥 제가 아무것도 깔지 않고 누웠을 때에도 이미 어마어마한 차량인데 이번에는 차주님이 실제로 캠핑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매트를 깔아가지고 차박 갔을 때는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랜만에 좀 굉장한 차를 만난 것 같아요. 2열 쪽에서
보여드리면 산열쪽이 약간 네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완벽 평탄한 아니에요. 그래서 사주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낮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발포 매트를 살짝 대가지고 높이를 좀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차주님이 사용하는 자축 매트인데 야 굳이 평탄한 작업 안 해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수 있는 편안함이에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누워도 반대쪽도 편안하고요. 요거는 이제 뭐 취향에 맞춰서 자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자축 매트 까니까 약간 아늑해졌어요. 여기서 바로 그냥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거의 안성 맞춤이고요. 네, 여기다가 좀 감성적인 이불 하나 깔면은 아, 감성적인 이불 있나요? 지금 매트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이불에다 다니세요? 오, 너무 좋은데요? 베이지 느낌으로? 일단 또 우연치 않게 차주님이 이불 회사에 다닌다고 해요. 코지네스트라는 이불 회사에 다니는데 이불을 이렇게 깔았을 때는 이런 감성이 나옵니다. 확실히 그 노란색 그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좀 베이지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느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무 때나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해놓고 운전도 할 수 있어가지고 그 점도 굉장히 큰 메리트고요. 이불까지 세팅하고 누웠을 때에는 너무나 편안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상 낙원이에요. 여기서 그냥 소주 한 잔 먹고 자면은 뭐 더 이상 행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거. 자, 콘솔이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레일이 달려 있어가지고 뭐 음료수가 4개나 들어가고요. 가운데에다가도 뭐 놀 수가 있고. 요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딱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또 차주님께서 깨알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테이블도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올려놓기도 좋고요. 그리고 실내 모습은 고급 차에만 들어가는 아날로그 시계가 박혀 있습니다. 야, 이것도 오랜만에 보네요. 간단하게 이 차의 차박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차의 차박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 차에 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차주님과 이 차에 대해서 이 차는 어떤 차량인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뭐 이 차의 간단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차박하기 너무나 좋다. 더 이상의 차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카니발 아웃도어도 그렇고요. 2세대 카니발 9인승 리무진 차량도 싱킹이 돼가지고 비슷한 사이즈가 나오는데 2열을 탈거했을 때 이 시트 탈거에 대해서 법이 살짝 애매합니다. 시트를 탈거하면 불법이다. 공구를 안 쓰고 시트 탈거하는 건 괜찮다. 또 그리고 법 조항에는 일시적인 탈거는 괜찮다. 뭐 이렇게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막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나 좀 거슬리는 분들은 이만한 차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그냥 바닥에다 숨기는 기능이기 때문에 시트를 탈거하거나 시트를 들어서 빼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합니다. 2열이 싱킹되는 차는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차도 굉장히 귀한 차라고 하더라고요. 이 차량이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이 3열 시트가 뒤보기 시트가 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올리고 이 상태에서 자 이런 식으로 뒤보기가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들어서 2번 살짝 당기고 든 다음에 3번 하고 이게 지금 뒤보기 시트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와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가운데 있냐면 괜찮다. 이것도 빠질 수도 있고 해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뒤에 등받이도 있어가지고 너무나 편안하고요. 와 이거 대박이네. 이거 되는 차량은 아무 차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미국 사람들 진짜 엄청난 기술입니다. 사실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뭐 엄청 즐겨 쓰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엄청 신기한 것 같아요. 풍경 좋은 데 가가지고 뒤보기 시트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커피 한잔 하고 하면은 와 차 미쳤네요 진짜. 다른 자동차 브랜드에서 이거 한 대 사가지고 다 분리해가지고 카피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엄청난 기술입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오늘 크라이슬러의 그랜드 보이저라는 차량의 차박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 네 이런 식으로 뒤보기 시트도 되고 그 다음에 2열이 싱킹도 되고 여러분 이 차는 진짜 차박을 위해서 크라이슬러가 마음먹고 만든 차량 같습니다.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오시면 차박에 관련된 다양한 영상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오늘 하루도 흥내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차 생긴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크라이슬러의 그랜드 보이저라는 차가 미니밴의 시초입니다. 차 디자인도 굉장히 미국스럽고 멋진 모습이에요. 이런 느낌의 차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한번 차주님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얼마 주고 구매하셨죠? 1250만 원. 1250만 원. 와. 이 차는 왜 구매하신 거예요? 와이프랑 좀 편안하게 넓은 네. 공간에서 차박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데일리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제 구매하게 되었죠. 그럼 혹시 이 차를 이제 막 고민 중인 분들에게 추천하는 편인가요? 네, 연비를 제외하고는 저는 추천합니다. 아.